아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너무 어색해가지고 뭔가 지금 막 뇌정지가 오네 이게 사람이. 너무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그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먼저 그 인사 한번 받겠습니다. 백화. 네, 저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진짜 성실하게 네, 구사단 백마부대에서 네, 군복무를 진짜 마치고 돌아왔고요, 여러분들. 네, 제가 이 복귀방송 할 때 뭔가 이제 너무 두서없이 막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복귀방송을 좀 챕터 4개로 나눠봤거든요. 야, 큐돌려 지금 여러분 그만하시고. 첫 번째는 이제 그 근황 같은 거 좀 얘기하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받은 제 질문이 있거든요, 방송국에서. 그래서 그런 거 좀 얘기하고,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의 방송 계획 얘기하고, 네 번째는 중대 발표. 네,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그 근황 같은 경우는 상도동으로 이사 왔거든요. 제가 서울 상도동으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 또 옆에가 깨박이 집 근처예요. 아무튼 저기 내려가서 울산에도 이제 내려가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엄마 아빠도 보고, 저희 또 이제 그 가게 떡집이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해가지고 그런 거 조금 다시 저랑 같이 또 상의도 하고 좀 보고. 사실 지금 뭔가 여러분 저녁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숨 쉬는 것도 기분 좋잖아 뭔가. 야, 이제 또 시청자분들한테 받은 질문을 제가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없이 진짜 솔직하게 다 이제 털어놓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연아! 애교요! 네, 여러분들 좀 진짜 거짓말 없이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 좀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네. 와이. 군대 있을 때 방송하는 BJ들 얼마나 봤고 어떤 방송이 재밌었고 기연재되는 사람이 있었는지. 아,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민교 얘기 아까 뭐 나와가지고 하자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. 저한테 이제 뭐 민교 어떻게 생각하냐, 민교 지금 막 엄청 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, 뭐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도 민교가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. 요새 여러분들 또 군대에 올레TV인가?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군대에서 아프리카를 볼 수 있어.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시청자 제일 많은 순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1생활부터 8생활까지 전부 다 민교 방송 틀어놔. 저는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사실 이간질을 당했어요. 동기 애들 중에서도 민교 좋아하는 애들 진짜 많았거든요. 나보고 민교 아냐 라고 물어본 애들도 있고 화장실 들어가면 마음의 편지를 쓰잖아. 싸려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통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종이 적는 거 있거든. 근데 거기에다가 진짜로 롤통령 김민교 이상호는 점점점 이거 적어놓은 새끼야. 내가 봤다니까 똥싸러 들어갔다가 아니 막 그런 거 적어놓은 애들도 있고, 나 진짜 별의별 애들 다 있었어 진짜 거기에. 근데 그래가지고 민교 얘기 좀 하면은 사실 좀 뿌듯한 게 많았어요 솔직히. 왜냐면 민교도 잘 되고 하니까 뭔가 그러면서 내 얘기도 방송에서 자꾸 나오더라고. 민교 방송에서 이게 채팅이 보이니까. 그러면은 8생활간 애들 전부 다 그걸 시청하고 있으니까 뭔가 내 얘기 나오고 하니까 나도 뿌듯하고 뭐 애들도 날 좀 대단하게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했는데 내가 전역을 하고 나왔다? 야, 민교 시청자 8만 명 막 쏠랭하는 데 찍고 하니까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무서워요 저도. 예, 막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또 김민교보다 나 잘 된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무서운데, 또 열심히 한번 저는 또 해봐야죠. 좀 라이벌 같은 느낌으로 저도 한번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기 좋다. 군대에서 재미있거나 임팩트 있던 썰.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실 노잼이라고요? 아, 여러분 일단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. 저희는 그 이제 구사단 백마신교대에서는 단학과가 없어졌다고 했거든요. 그래갖고 단학과가 없어졌다 해서 막 요자를 쓰래 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것만 듣고 부대에 가가지고 전입 가자마자 통신병이 됐어. 군대 통신병.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출근을 행정반도로 출근을 했거든요. 그 보급관님이 다음날 오면서 상호야 안녕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난 당황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랬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 행정반 분위기가 존나 싸해지는 거야. 뭐라 해야 되지? 엄청 큰 실수는 아닌데 조그만한 썰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거는 차차 제가 방송하면서 이 군대 얘기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카트! 앞으로도 서폿에 집중할 계획인가? 여러분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제가 군대에 가서 진짜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롤 실력이 진짜 늘었어요. 밤에서 자면서 맨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잤거든요. 닥터 스트레인지 그것처럼 상황을 내가 그렸어. 그냥 바텀에서 2대2 교전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력이 진짜 늘었어요 여러분들. 근데 내가 진짜 냉정하게 내 생각에는 나 미드로 금화까지 찍을 수 있어요. 근데 서폿은 진짜 1000점 찍어. 상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? 그래서 일단 서폿은 제가 1000점을 찍고 뭐 미드로 이제 뭐 해서 또 보여드리던가. 진짜 여러분 기대하세요 진짜. 군대에 있어 들려주지 못한 애교용 과외썰. 아 이게 이거는 진짜 좀 진지한 그런 건데, 근데 나는 시연이 생각이 맨날 군대 있을 때는 솔직히 막 나더라고요. 계속 아 내가 미안했던 거나 이런 생각도 막 나고 막 서로 좀 더 애틋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. 훈련소에서 처음 그 전화했던 거에 진짜 생각나요. 훈련소 때 거의 진짜 여러분들 오열했어요. 오열. 뭘 오열을 해. 솔직히 저 오열했잖아. 이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. 여러분 훈련소 때 처음 딱 전화하는데 시연이가 그냥 아니야 자기 오른 참고 있었잖아. 군대 없어? 군대 없어? 근데 와 진짜 여러분들 와 이거 영화였어요 진짜로. 이거 뭐 진짜 로맨스 영화 그 한 장면처럼 넘어가 저녁하고 나오니까 다른데 되게 좀 뭐라 하지? 더 끈끈해졌어.
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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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끈끈해졌어요 여러분들. 거의 다 이유가 있어 활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크루에 대한 생각. 크루에 대한 생각은 저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. 뭐 어디든 진짜 다 좋고 뭐 저는 진짜 롤비제들끼리 그냥 우리끼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들어가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고 다 좋고.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 요거 때문에 뭐 이렇게 못 마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끝나면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. 저도 진짜.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엄청 크게 만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소소하게 롤비제들끼리 해가지고. 군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눈 BJ 이거는 거의 여러분 사실 없어요. 입대 전 담원이 잘하지 못했을 때도 꾸준하게 담원 팬이었는데 롤드컵 우승한 걸 보며 느낀 생각. 맞지 이거 맞지 이거 여러분들 담원 진짜 이거 담원 아무도 막 그 세다고 안 할 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. 사실 담원 진짜 이거 전적 미쳤다고. 그때 사실 날 다 나 근데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나 이때 사실 롤드컵 우승하고 이게 과연 내가 담원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과연 나를 재평가해 줄 것인가 사람이 너무 궁금하더라고. 그래서 핸드폰 받자마자 담원 우승하고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봤거든요. 예 아무도 없더라고요. 막 역시 이상호 이런 거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. 진짜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 담원이 아마 롤드컵 우승하지 않을까. 그래서 롤드컵을 볼 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방송에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. 다음 질문. 네. 표식, 덕담, 크로코, 캐리아 등 잘한다고 찝은 친구들이 프로가 된 것을 보며 느낀 생각. 또 본인이 정말로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. 덕담이가 여러분들 무슨 뭐 퍼스트 원딜인가 그거 뽑혔다고 하던데. 근데 퍼스트가 나 저는 뭐 정확히 뭔진 몰라서 그게 뭐 투표로 제일 잘하는 애를 뽑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듀오하고 우리 막 그랬었는데 덕담이 가가지고 잘하는 거 보니까 진짜 뿌듯하죠 여러분들. 진짜 너무 뿌듯하고 덕담이랑 크로코랑 둘 다 선발전 하기 전에 사실 연락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시즌 끝나면은 한번 놀러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표식이도 그렇고 대충은 잡아놨거든요 여러분들.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멸망전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. 제가 또 멸망전 나가니까 우리 팀 뭐 한번 받아 달라고 해도 되고 길지 않은 시간에 한번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쳤죠 여러분들. 노아, 스타, 배그 등 다른 게임에 관심이 있는지, 관심이 있다면 할 생각이 있는지. 그쵸 이거는 뭐 다른 게임 할 그런 좀 각이나 나오면은 하는데 저는 사실 롤이 제일 재밌어요. 저는 진짜 저녁하고도 롤이 재밌고 난 뭘 했냐면 롤이랑 피파밖에 안 했어. 상황 되면은 군대에 있었을 때 가장 합방해 보고 싶었다 하는 BJ나 유튜버. 합방하고 싶었다 하는 BJ나 유튜버 저는 철구형. 저도 진짜 영감을 진짜 많이 받고 막 그래서 솔직히 복귀 방송 이거 하기 전에도 떨려가지고 철구형 복귀 방송 보고 왔거든요.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여러분들. 투신. 제가 여러분들 진짜 투신 팬이었거든요 옛날에. 투신이 아프리카 방송 하더라고요 여러분들. 나 투신이랑 진짜 뭐 한번 해보고 싶어. 같이 방송 한번 해보고 싶고. 와 투신이 서포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막 하면서 나 혼자 막 생각하고 방송에도 아마 막 얘기하고 그랬었을 텐데 같이 해보고 싶어. 나 투신이랑 친구잖아. 자기랑 친구가 친해? 어 그래? 나 연결해. 바로 소개시켜줄게. 오케이 땡큐. 예 네,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. 나랑 결혼 볼만한 아프리카 TV 서포 라이벌은?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 아프리카의 서포 챌린저 하면 데스티니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. 그 알죠? 거의 데티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보니까 데티, 국어, 투신 옛날 그 기억이 있어서 나 투신은 이길 자신이 없어. 나 근데 나머지는 사실 진짜 해볼만하다 생각해요 진짜. 나도 있잖아 나. 아 사실 데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얼마 전에 솔랭에서 만났는데 뚝뚝해봤습니다 진짜로. 뚝뚝해봤기 때문에 빨리 저 멸망전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. 저 자신 있습니다 진짜. 보여드릴게요 진짜. 항상 두호로 랭크를 돌렸었는데 마스터 이상 두호 시스템이 사라진 거에 대한 생각. 제가 군대 있을 때 이거 딱 패치 보고 아 됐다 나 드디어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. 항상 나 버스로 뭔가 좀 핍박받고 이랬던 거 이미지 드디어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. 아 진짜로 나 진짜 그 생각했어. 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. 아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진짜로. 요거 보여드릴게. 김민규랑 중계 경쟁 어떻게 할 것인지. 이것도 여러분들 말 진짜 많더라고요.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궁금해 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딱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. 이거 민교랑도 얘기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민교랑 5대5 뜹니다. 미드 대 미드로 5대5 떠서 중계빵 합니다 여러분들. 깔끔하게 떠서 여러분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. 이것도 재밌게 여러분들 또 이거 봐주세요 여러분들. 이거 민교랑 또 살짝 얘기했기 때문에. 끝인가요? 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제 중대 발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제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. 제가 방송하면서 진짜 언젠가는 내가 상금을 억대 규모로 열어보고 싶다는 진짜 제 꿈이 있었어요.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복귀를 좀 늦게 했거든요 여러분들.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. 청년피자라는 여러분 기업에서 저희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 11월 1일날 조추첨식을 아마 할 거예요. 스크림 시간 조금 가지고 일주일 동안 대회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.
네. 그래서 8개 팀으로 저희가 이제 듀얼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. 모든 티어가 참여할 수 있는 룰을 짤 거예요. 막 천상계다, 뭐 아래다 이렇게 안 하고 모든 티어가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룰도 하고 여러분들 히든 룰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히든룰 있습니다. 4강이랑 결승을 저희가 전문 e스포츠 경기장을 빌려서 하려고 하거든요. 결승은 확정. 뭔가 내 개인 컨텐츠인데 이렇게 좀 크게 하니까 나도 뭔가 설레고 제 진짜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. 아마 총상금은 이제 뭐 1억 규모로 대충 이제 열 것 같고요. 1억 중에 일부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나눔 같은 것도 할 것 같고 후경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입대 전에 마스터를 못 가면 포경을 하겠다라고 걸었는데 제가 마스터를 못 가서 포경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군대로 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. 전역하고 나가지고 이게 뭔가 좀 나와가지고 뭔가 좀 저 멋있게 포경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쏴줄까요?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. 되게 남자답고 쿨하게 비뇨기과를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뭔가 좀 쑥스럽고 너무 좀 부끄럽고 뭔가 그런 마음이 존나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.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. 제가 여러분들 배치 계정을 30을 찍었어요. 이거를 챌린저 노방종을 하겠습니다. 챌린저 노방종을 진짜 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의 제안을 더 드립니다. 제가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번 멸망전을 우승한다면 챌린저에서 금화로 깎아주시는 게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. 거의 뭐 해주신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럼 여러분들 진짜 한번 가부터 진짜 오늘부터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오늘부터 바로 스크림을 사실 잡았거든요. 저희 12시 스크림 하고 2시 스크림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. 근데 여러분들 큰일 난 게 지금 뭐 아까 보니까 수찬이랑 일단 전화 한번 해봐야 돼요. 우리 팀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 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원래 여러분들 저희 짠 게 지금 수찬이, 줌바트, 그다음 앵지, 그다음 파당님 저였는데 이게 파당님이 뭐 저 7점이더라고 1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잠깐 전화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. 여보세요? 야! 야 우리 팀 어떻게 됐어? 멸망전 안 나간다고? 야 원딜 구했어 안 구했어? 어떻게 됐어? 나 원딜은 못 구했는데. 오케이 야 수찬아 너만 빠지면 나 진짜 최고의 팀 꾸릴 수 있을 것 같거든? 어제 못 구했으면 그냥 네가 빠지면 될 것 같은데? 그럴 줄 알고 원딜 두 명을 구해왔습니다. 아 두 명을 구했다고? 아 2점짜리 두 명이 있다고? 일단 바로 스크린 가보자 일단은. 가자!